목소리 완전 좋아. 꽃띠에와 매력 속에 빠져봐요.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. KBS 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. 2부입니다. 매일 밤 창피해서 2부를 차게 되는 오늘도 2부킥. 오늘은 익명으로요. PHS님의 사연이에요. 얼마 전 거래처 직원의 훈남이 왔는데 마침 점심시간 때라 식사했냐고 물었더니 식사 전이라고 해서 제가 샌드위치를 줬어요. 그랬더니 아 고맙습니다. 아 뭘 이런걸. 저 언제 시간 되면 식사해요. 아 그럴까요? 언제? 아 시간 될 때 언제든지요. 아 그래요 그럼. 그렇게 훈남이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설레더라고요. 그리고 훈남의 전화를 기다렸죠. 며칠 후 전화가 와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어머 전화 주셨네요. 네? 아 네. 아 저 마침 딱 퇴근 시간이긴 한데. 네? 아 그러세요? 그때 드린 샘플 건 때문에요. 그거 잘 전달이 된 거죠? 아 그럼요. 저 오늘 시간 되는데. 네?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. 아니에요. 네.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. 기분이 너무 나빠서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그냥 예의상 한 말인데 저 혼자 오바였다고 하네요. 아니 왜 예의상 밥 먹자는 말을 하는 건가요? 나와 밥 한 끼 해요.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.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. 그대가 좋아하는 음식은 나도 그날만큼은 전부 좋아할게요. 브런치 치즈퐁듀 까르보나라 계속 노래해줘.
오늘도 이불킥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윤보미가 피처링한 윤현상의 밥 한 끼 해요 였습니다. 익명으로 PHS님 보내주셨어요. 그러게요. 우리나라, 우리들은 왜 늘 밥 먹자는 말을 쉽게 하는 건지, 그걸 지켜야 될 말인데, 괜히 사람 설레게 말이죠. 마음 상했겠어요. 저는 근데 밥 먹자는 말을 그냥 하진 않아요. 진짜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의상 밥 먹자는 말을 하진 않는데 예의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거래처 혼남은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샌드위치도 주지 마시고 그냥 서로 주는 거 없이 아셨죠? 거래처 직원이면은 계속 마주쳐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 푸세요. 제가 여성 의류 쇼핑몰 상품권 선물할게요. 알았죠? 하동호님 김치국 한사발 트링킹 하셨고요. 양수미님이 훈남이라는 얘기에 꽃띠가 더 설레이신 듯 하네요 하셨어요. 아까 너무 버벅거렸죠 여러분. 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?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. 대본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잘못 읽은 거였네요. 3837님이 크크크 아 노래 센스 역시 볼륨 작가님들 크크 오해할만 했네요 하셨어요. 맞아요. 이거 오해할만 해요. 밥 먹자는 말을 굳이 언제 시간 되면 식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쉽게 던질 말은 아닌 것 같은데. 박미현님이 오늘도 이불킥 코너 너무 좋아요. 그림이 그려지는 재미있는 사연에 웃음이 배시시 나네요 하트 하셨어요. 그쵸. 아주 좋은 코너죠. 여러분들의 아주 다양한 사연을 받을 수 있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공감을 하고 즐겁게 함께하고 지나가네요. 여러분의 이불킥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. 인터넷 검색창에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검색하고요. 홈페이지에 오늘도 이불킥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